혹시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알수록 진국이다 라고 느껴지고 사람들이 계속 함께하고 싶어지는 성숙한 사람이요. 혹은 이런 성숙한 사람을 알아보고 가까이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말과 행동의 특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히릿! 안녕하세요. 히린초입니다. 히릿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초에 어떤 영상을 만들면 좋을까 고민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또 이렇게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는데 내년 이맘때쯤 나이만 들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내가 좀 멋있어지려면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할까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나이만 어른이 된 게 아니라 진짜 어른처럼 느껴지는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먼저 말입니다. 1. 말을 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안다. 정신적으로 어른이다, 성숙하다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멋진 목소리와 차분한 자세. 물론 면접이나 사회생활에서는 보여지는 말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이 포인트를 모르면 겉만 뻔지르르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죠. 단순한 예로 아기들은 배고프면 울고 편안하면 웃고 내 감정에 따라 행동하잖아요. 반대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압니다. 다스릴 줄 안다는 것, 통제와 절제를 잘하는 힘을 지녔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대화에서 특히 이 부분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성숙한 사람은 말을 하고 싶어도 꾹 참고 언제 말을 해야 할지를 알죠. 그래서 말을 꼭 해야 될 때는 말을 하고 침묵을 해야 할 때는 침묵을 택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조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꼰대 같지 않게 조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요, 바로 여기에 기준을 두시길 바랍니다. 바로 상대가 물었을 때인데요. 상대가 묻지 않았을 때 하는 조언은 원치 않는 충고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누군가를 위하는 말도 이처럼 때가 중요합니다. 말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라는 것, 또 어떨 때 중요해질까요? 바로 대화의 비중입니다. 대화에서 나중심으로 말이 지나치게 많았다면 잠깐 말을 멈추고 들어줘야 될 때겠죠. 특히 성숙한 사람은 이 듣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 대화를 하다 보면 앞뒤가 막혔다, 말이 안 통한다 라고 느끼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미성숙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이런 듣기가 잘 안 됩니다. 본인의 의견만 주장하고 귀를 막아버리죠. 대화의 비중이 어느 순간 나 위주였다면 멈추고 상대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것, 성숙한 대화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세한 팁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나다움 너화법에 대한 영상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교감이 오가는 성숙한 대화,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을 해야 될 때와 침묵해야 될 때가 언제일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함께 생각해보고 공감해보자고요.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말과 행동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2. 인정과 사과. 누구나 타인에게 혹은 일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사과는 타이밍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사과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과를 하고 수습을 하더라도 인상이 안 좋아질 수 있죠. 회피를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 타이밍을 압니다.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을 알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파악이 잘 되어 있죠. 자신과 상황에 대한 파악입니다. 어느 정도 이런 파악들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정과 사과가 적절한 타이밍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본인 혹은 본인이 한 일의 경중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도요, 자기가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게 전체적인 업무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거나 어떤 역할인지 잘 모르는 것처럼요. 또 다른 포인트로 자신에 대한 파악이 덜 된 분들 역시 인정과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왜 인정을 하기 싫은지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꼬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아, 내가 이런 면에서는 고집이 있구나, 이런 자각을 하게 되면 이후에는 마찰이 있더라도 자신의 단점을 알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가능해지죠. 성숙한 사람, 내 어른이다 느껴지는 진짜 어른들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 인정과 사과를 잘 할 줄 아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틀릴 때가 있으니까요.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 이번에는
행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3. 지나치게 티내지 않는다. 네, 지난주에 올라간 영상 김문정 감독님과의 인터뷰에서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할 말은 합니다라는 저의 책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기도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내가 힘든 것,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티내지 않습니다. 특히 기분이 태도가 되어 함께하는 사람들을 눈치 보게 만드는 상사들도 있죠. 진짜 어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나무를 심는 사람, 그럼에도 주변에 부정적인 기운을 전파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티내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티를 안 내는 게 정말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은요, 잠깐의 환기를 시킬 것을 추천합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물을 마시거나 그럴 여력도 안 되면요, 잠깐 나만의 환기 포인트를 찾아보세요. 정신적인 환기요. 예전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머니 속의 중지도 환기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네, 함께 일하는 동료가 가르쳐준 방법인데요. 나를 너무나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이나 누군가가 있다면, 눈물이 나올 것 같다면 자켓이나 코트 안에 손을 넣고 주머니 속 중지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제가 참아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그 행동이 웃기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론 통쾌하기도 해서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이건 예시니까요. 각자만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웃긴 나만의 포인트들, 정신적인 환기를 할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행동 특징 마지막입니다. 4. 컨디션에 속지 않는다. 네, 생각보다 컨디션에 속는 경우가 많죠. 저 역시 아직도 꾸준히 인지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내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이를 알아채면요, 내가 대체 왜 이러는지, 부정적인 생각이 왜 드는지 알게 됩니다. 내 감정이 요동칠 땐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능력, 성숙한 사람이 가진 능력이라고 볼수 있겠죠. 배가 고프면 컨디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울어요. 이건 갓난아이와 같으니까요. 컨디션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잠깐 감정에 제동을 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계속 불쾌하고 불안하지? 라는 생각이 들땐 즉시 생각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내 컨디션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잠을 못 잤거나 체력이 많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지쳤거나요. 육체적인 컨디션은 푹 자고 일어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요, 우리의 마음, 네, 별도의 케어가 필요합니다. 이를 마음 챙김이라고 하죠. 일기를 쓰거나 명상, 음악이나 영상을 틀어놓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자기 전에라도 한번 시간을 가져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도저히 시간이 없어요 하실 때는요, 저는 그럴 때 출근길을 이용했습니다. 지금은 일을 하러 가는 시간들인데요, 출근길에 버스 안에서 혹은 차 안에서 이런저런 내 마음에 대한 생각들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답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내가 지쳐 있다는 것 자체를 알아차리고 컨디션을 만들 줄 아는 것, 네, 내 몸과 마음의 섬세한 케어, 돌봄이 필요하다면 꼭 해주는 것,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필수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같이 올해는요, 컨디션을 만들고 마음을 챙기는 시간들을 통해 올한해 지치지 않고 꾸준히 걸어보자고요. 자, 오늘은 알수록 진국인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말과 행동 특징 네 가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려주신 정리의 시간입니다. 1. 말을 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안다. 2. 인정과 사과. 3. 지나치게 티내지 않는다. 4. 컨디션에 속지 않는다 였습니다. 우리 히릿들의 올한해 목표는 뭐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한 히릿들의 한해 목표가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고요. 올한해 우리 더 많이 성장해서 성숙한 어른이 되길 바라며.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께만 걸으세요. 안녕! 뿅!